오늘 점심은 묵밥입니다. 냉면 육수에 묵 썰어서 넣고, 그다음에 아삭이 고추 넣고, 그다음에 이렇게 오이를 넣었고요. 저 천도복숭아도 썰어서 넣고, 파프리카도 썰어서 넣고, 그 다음에 묵은 김치 참기름하고 계속 넣고 양념해서 넣고, 이렇게 깻잎 썰어서 넣습니다. 천도복숭아를 이렇게 넣으니까 맛이 괜찮네요. 알았어. 굽겠습니다. 잘 안 떠져. 푸짐합니다.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궁합이 딱 맞습니다.